냉이전을 부치겠습니다. 냉이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보면 떡잎도 있고 여기는 데 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그 삶는 건 아니에요. 끓는 물에 한번 살짝만 데치면 돼요. 이렇게 데치면 흙도 잘 떨어지고 하니까 꼭 데쳐서 전을 부치세요. 찬물에 싹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짠 냉이를 대충 가지런히 해서 썰으세요. 볼에다 넣고요. 냉이만 하면 약간 질긴 듯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삭함을 느끼기 위해서 숙주를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생숙주를 넣으세요. 그래야 전을 부쳐놓으면 아삭아삭하거든요. 소금 약간 넣고요. 밀가루를 넣어요. 항상 제가 전 부칠 때마다 그 얘기 드리지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채소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려면은 밀가루를 먼저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 숙주와 냉이에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살짝 밀가루가 먹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살살 부으면서 반죽의 농도를 맞추면 딱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숙주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부쳐주면서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반죽이 만약에 많이 질게 되면은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지름지름하게. 고추 다진 거 약간 하고요. 만약에 고추 다진 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잘 묻혀주세요. 반죽은 이렇게 찌름찌름한 느낌이 나면 돼요. 주르륵 쏟아지지 않게끔. 다 됐어요. 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싹 돌려주세요. 살짝 팬이 예열되면 그때 반죽을 딱 놓으세요. 그리고 톡톡톡톡 치면서 얇게 피는 거예요. 이 전의 맛은 어떤 맛으로 먹는 거예요? 냉의 향. 냉의 향. 그리고 숙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부쳐놨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을 두껍게 굽으면 절대 안 돼요. 얇게 잘 굽는 방법 아시죠? 꼭꼭꼭꼭 이렇게 쳐주면서 얘를 살짝 펴준다는 거. 냉이를 사는데 냉이가 좀 약간 억시다 이러면 이렇게 붙여잡수시면 좋아요. 이런 전을 부칠 때는 탁 앞뒤 뒤집는 것보다 거의 두 번에서 끝내는 게 딱 좋아요. 한 번 하고 한 번 뒤집고. 완전히 위에가 밀가루 물이 살짝 익었을 때 그때 뒤집으면 좋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이렇게 꾹꾹 누르는 이유 아시죠? 뜨거워 빠져서 끈적하게 살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겉에는 마치 튀김처럼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꾹꾹. 다 됐어요. 지금은 팬이 예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붓고 이게 기름을 많이 붓고 올리면요 얘를 얇게 필 수가 없어요. 조금 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기름은 보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펴지면 톡톡톡톡 치면서
주걱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얼른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안 뜨거워요 이거. 그럼 빠르겠죠? 저는 손으로 해요 사실. 우회가 완전히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기름을 조금 넣었잖아요. 얇게 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보충해줘도 좋아요. 그럼 애당초 기름 하나도 안 넣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면 잘못하면 타버리죠. 기름이 없으면 타는 거거든요. 볼게요. 이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불 끄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 아니 이제는 안 찍어도 돼. 그냥 뭐 넓적하게 해서 손으로 쭉쭉 찢어 먹어도 좋지만 이게 제가 한정식 집에 가니까 요렇게 해놓더라고요. 보세요. 모양을 또 내네. 그럼요. 손님상에다가는 달래장을 해서 이렇게 고명같이 올려요. 물론 용기를 옆에 둬도 되고요. 냉이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봄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마님들도 이렇게 달래장각 해드려서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